인턴님은 인턴답게. 왜 네. 껄렁껄렁 되나? 그럼 왜 이렇게 껄렁껄렁 돼? 아니 회사에 어차피... 반바지가 뭔가 지금 자네. 아니 인턴 어차피 이 회사 안 맞으면 나갈 거예요. 인턴은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야, 이렇게 보다. MZ 세대세요. 아니 가시면 알았으니까 그 재기는 줘. 재기는 줘. 어? 미국에서 와가지고. 아 미국 스타일. 미국 스타일. 에이, JK. 다운. 오케이 오케이. 자, 첫 번째 미션 드릴게요. 네요. 첫 번째 미션은 단체 제자리 걷기입니다. 어? 너무 쉽지. 모두 안대를 낀 채 본인 칸에서 제자리를 시작하는데요. 이거 뭐예요? 15초부터 5초마다 안대 벗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 여기를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죠? 안 벗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사장은 15초, 차장은 20초, 25, 30, 35, 40 그리고 구긴타는 45초까지 하셔야 돼요. 이게 간단한데? 본인이 딱 끝났을 때 네. 다 하지. 네모 칸 안에 있으면 성공이에요. 아유, 아, 이거 못해. 아유. 이걸 왜 못해? 이거 안 돼? 자, 말 한마디라도 줄이고 연습합시다! 아니, 야, 인턴이, 인턴이 누가 누구를! 자, 시작하면 해주시고 제가 5초, 벗을 때부터 5초마다 말씀드릴게요. 아, 팔도 흔들라고요? 자, 팔도 흔드세요. 준비! 국인턴, 국인턴! 예? 입담으로, 입담으로, 오케이? 예. 그 자리에서 하면 돼. 자! 왼발. 자, 발 높게 들어주셔야 돼요. 왼발. 야, 어렵지 않아. 이거 어렵지 않아. 아니, 이게 뭘... 이거 무슨 무조건 제자리 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이지. 아니 이게 어떻게 흐트러져? 자, 사장님 벗어주세요. 사장님 멈추셔도 됩니다. 사장님 벗어주세요. 사장님 멈추셔도 됩니다. 와, 난 그냥 제자리다. 어디로 어디? 자, 차장님 벗어주세요. 나 그대로지. 나 그대로지. 와, 와 클럽. 옆에 들려. 자, 과장님 벗어주세요. 과장님. 클럽 뻔했어. 클럽 뻔했어. 자, 과장님 벗어주세요. 과장님. 클럽 뻔했어. 클럽 뻔했어. 와, 어떻게? 어, 뭐야? 자, 지대리 벗어주세요. 어떻게 잠만? 아, 잠만. 오, 이거 됐잖아. 나 들어갔어. 자, 송주인 벗어주세요. 송주인 벗어요. 어? 자, 하사원 벗어주세요. 자, 하사원 벗어주세요. 자, 하사원 벗어주세요. 오! 자, 구긴탄 벗어주세요. 아, 저 할 거. 니네들 엎드려. 야, 뭐? 아, 니네들 엎드려. 야. 장난쳐? 자, 하사원 구긴탄 실패. 야, 이걸 못하냐? 제자리에서 하는 걸 못해. 예. 계속 말을 하시니까 제가 이쪽에 누가 누구한테 혼내는 거야? 아니 구긴턴. 아니 인턴 따오로 해. 너무 앞에 그래. 있었어. 아, 그게 아니고 저는 거짓말 아니고요. 제가 진짜 이 목소리를 따라 솔직히 갔어요. 자, 나도 목소리 맞춘다고 이렇게. 자, 두 번째 미션. 본인 직급에 걸린 개수만큼 제게 찾으시면 됩니다. 아. 자기보다 높은 사람보다 하나 이상만 많이 차면 돼요. 아, 그래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더 많이 차도 돼요? 그럼 그 다음 사람 더 많이 차야겠죠? 어? 아, 하나, 두 개, 세 개 되겠지? 하나, 둘, 셋. 딱 끝내야 되네. 아,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 미션이 아무래도 그렇게 피지컬적으로 좀 괜찮은 분이 바꿔주는구나. 아, 그러니까 너 그렇네. 지금 인턴이야. 인턴이 의견 내면 안 되겠는데?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에서 다 정해서 얘기해줄 테니까 제 사장님. 그러니까 이 말은 뭐 하려고 뽑으셨습니까? 야, 너도 그리고 아직 사원인데 메탈리카 이걸 보고 있구나. 너무 큰데 아니야? 이건 뭐 주말에 지금 본인 그 동호회 활동할 때나 입는 거지 말이야. 이게 뭐야 이거? 어? 뭐야? 어? 누가 이렇게 앞머리를 꾸는 이런 회사가 있다고? 누가 이렇게 앞머리를 누가 이렇게 앞머리를 학생 주임이에요? 앞머리를 꾸나? 이렇게 태어났는데요? 이 녀석들 이거. 이렇게...